안녕하세요. 제주어를 배워보는 제주어 특집 프로그램 고랑몰라 서바사주. 안녕하세요. 저는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. 오늘도요, 제주어를 배워보고 제주어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오늘도 두 부부가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나저 지난번부터 곧 지내신데 우리 그 참 이 저 정 아나운서 이게 참 봄이 볼수록 참 사람이 목소리도 좋고 교양도 있고. 이거 참 아들이시면 며느리의 심이 딱 좋겠다. 이거 보라 이거. 어디서 해난 행실을 또 이젠 이디꼬지 왕 그냥 곱다 큰 사람만 보면 그냥 칭찬을 생전 나신인 혼본 곱대 혼본을 혼본을 한 거라니. 아 어딜 봐 곱다 말이야 이게. 아유 왜요. 고우신데. 팔뚝 나무도 저도. 아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. 예예. 자 오늘도 역시 이 두 가시가 투닥거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고 계십니다. 잘했나요? 두 가시를 한단 말이고. 두 가시. 아이고야 보라 이거. 제주도 말 금방 배암증이 금방 배한다. 그 말이 배왕되는 것과 게 그자 자꾸 듣당 봄이 어느 날 내 창 내 터듯이지 그냥 팡팡 터지는 거죠. 오늘은 저 말난 김에 그 사람 부르는 호칭에 대해 한번 배워보게 맞습. 자 그럼 두 분은 서로를 어떻게 부르시나요? 아 잘 봐야 특별한 거고 자. 아 모임서. 아 할망. 영찬영웅 여기 형님 뭐 불러주시죠. 걔나 이제 평소에 헛꿈 서로가 의지하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 이름이 개 이름 부르듯이 그냥 어이 무슨 나통물이 꽈. 저 뭘 또? 걔도 난 걔 저 하루방 부를 때면 양 하루방 하던가 아니면 영감 영찬야방 예, 영이라도 예. 불렀지 않을까.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예. 자 그러면 부모님 부르는 호칭을 알아볼까요? 아 그러면 우리가 그 자 그러면. 그거 나가고라 사주. 경영. 옛날 우리 시어멍 시아방, 가시어멍 가시아방, 영들 부릅니다. 옛날 이제 시부모님 부를 때 시어멍 시아방이고, 각시어멍아방은 가시어멍 가시아방. 아~ 참 좋지 않을까 이거. 네, 걔나. 너무 예쁘네요. 그 또 뭐가 있을까요? 저 맨 첫 번째 아들은 큰 아들. 다음 조금 건 조군 아들. 셋 따들, 말제 따들 이렇게 한단 말이야. 걔는 큰아들은 큰아들이랑 큰아들 그 두 번 찬 제주도 셋따들이라는 셋따들 그 세 번 차가 이제 말제따들 그 조금 건 조건 아들 그냥 셋따들이라는 셋째를 생각하면 안 돼요. 첫 번째고 세 번째 거 사이에 이신한 셋따들이라 두 번 차 우리 그 날짜 셀 때도 게 호루 이틀 사흘 나흘 하잖아요 여기에 그 사흘이 네 번째 날이 아니 이게 사흘은 네 세 번째 날이죠. 그거나 똑같은 거죠. 셋다다리. 그래, 셋다다리. 사이에 있다 해서 셋다다리다. 그렇지. 그리고 저 아지방도 있고 경어주. 네. 그러니까 지금 무시 그냥이 아지방은 시동생이나 남편 형제들 등 호칭을 아지방이래 놓고 아지망은 그 제수 씨를 걷는 거고 손주는 손지, 며느린 며느리, 조카는 조카, 남자아이는 소나이, 여자아이는 지지파이. 와. 이 호칭이 또 다 제주어로 있네요. 다이슈. 그럼 이 호칭 말고도 또 사람을 칭하는 재미있는 제주어가 또 있을까요? 에, 사람을 칭하기보다는 그 저 사람마다 그 저 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이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? 요걸 용종 도로몽실 허경 부르는 게 있수다. 예를 들어서 그 저 촐남생이, 뭐 뚜렴, 아이고 두루에 뭐 이런 것도 있고. 똥빼레기 뭐 이런 걸 들고 하루방 얘기 나만 하루방 아이고 촐남생이 뚜렴이 뚜렴이 똥빼레기 이거 보라 그 촐남생이 닮은 거 고만이 있으면 우리가 나랑 중심 놔주고 갈 건디 아 지가 얘가 나란 지출을 돌아댕기는 될 일도 아니겠구나 이거 뚜렴 닮은 거 이런 말이 이쪽에 그렇지 우리 하루방 말 이해 감수가 아, 네, 뭐 전체적으로 의미가 예,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뭐냐면 저 이 촐남생이는 막 이 가볍게 막 이제 돌아댕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고 두려움은 호구명 바보지 탱대아닌가 참 경하는 거 없군요. 촐남생이는 가벼운 사람, 두려움은 바보. 예, 그렇지. 그럼 우리 집이 다방도 젊을 땐 막 촐남생이 추르킹 하간디 그냥 감정돌멍 저 해놓난 맨날 나영 싸웠쥬 뭐 있어. 아이고 또 봐라 나가 무신 저 촐남생이 주로 돌아다니
당신이야말로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막 고라노와 동네 사람들이 뒤에 어 고방들 뭐엔 고라난 줄 알아서 뭐래 고라나서 다 저 두루에 두루에서 두루에 아이고 두루에 아이고 이거 하루만한 뜻인가 봐요. 네. 어디가 허준이 오늘도 두 분은 역시나 사이좋게 끝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네,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.